방이거든요. 이 방에 들어오면 꼭 이렇게 간식이 있어요. 보면은 먹고 싶지 않나요? 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굳이 생각 안 했다가도 먹게 되죠. 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아,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쉬는 시간에 이제 휴게실에 가서, 지금은 휴게실이 없지만 보통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잡담하고 그러는데,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좀 산책 좀 하다가 오려고 지금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조그마한 것이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작은 습관들 좀 실천하려고요. 저를 지금 브레이크 주는 선생님이 한국 분이세요. 오늘 수술이 별로 없어서 일찍 퇴근을 하셔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은 15분 브레이크인데 저보고 20분 쉬고서 오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좋죠. 밖에 날씨가 얼마나 더 화창하고 바람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좀 이제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죠, 그게. 어쨌든 3월 초에 저희가 서머타임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해가 길어지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햇빛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걷는 거예요. 이게 햇빛 많이 있는 대로 이제 골라서 돌아다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안에서 남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인터넷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햇빛도 쐬고 또 걷기도 하고 일석이조. 까마귀도 날고, 여긴 까마귀가 참 많아요. 햇살 좋네요. 저쪽에 연못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들을 좀 봐야겠어요. 제가 저 연못가에 앉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미 선점을 했네요. 저곳이 좋은 곳인 걸 아는 거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자, 들어가서 수술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차나로 보내세요. 활기!